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기우기에 비치한 아쿠아든에 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심쿵할 수 있는 굉장히 귀여운 그 동물을 바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토끼가 오늘 왔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온 게 아니라 오늘 보러 왔습니다. 아 근데 한 마리에 무려 300만원에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토끼에 대한 정체는 아예 모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토끼인지 또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실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게요. 오늘은 손님이 많네. 자 여러분들 살짝 들어가 봤는데 지금 대표님 미팅하고 있어서 말을 못 고겠어요. 우와 와 얘 진짜 빨갛네. 군붕어도 잘 보면은 진짜 특이한 게 정말 많다니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얘 등 지느러미가 있는 게 뭐죠? 아 맞다 맞다 여러분들 블루마루니 수입이 왔었죠? 어 뭐야 여기 샹크시처럼 이게 찍기 하나 떨궈 놓은 애들이 있네. 여기 지금 시클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큰 사이즈의 블루마룬들이 엄청 많네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분양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입양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형적인 청거북이 이제 리버쿠터들이 이제 유기돼 가지고 그리고 기증돼서 온 거북이들이 엄청 많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크다. 25에서 30은 될 것 같아요. 제 손이 좀 앞에 있긴 한데 진짜 큰 친구. 아이고 그리고 이쁘다. 아 귀여워.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 와 얘 진짜 이쁘다. 자연에서 이런 건 있진 않을 텐데 개량된 종이죠. 근데 여기 살아보이는 거 있죠. 세이핀볼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남미 쪽에 살아가는 애들, 미국 쪽에 살아가는 애들인데 언젠간 제가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야 얘네 도둑개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붉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짝짓기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배를 맞닿아서 짝짓기를 하는데 어우 이 장면까지 보네. 열심히 해라 늑대거북이.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러 온 게 아니죠. 좀만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들. 미팅이 끝나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직업병입니다 여러분들. 아 무슨 보고죠? 너무 귀여운데? 보고의 귀여움은 약간 이런 표정이 아닐까요? 엥?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끼 유목이 이렇게 이끼 난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신기하다. 와 진짜 우아하네요 여러분들. 배 탑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자연에서 한번 꼭 잡아볼게요. 아 여러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까 미팅 하고 계셔서 제가 했었는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게 돼서요. 뭐 동선이나 어항 배치도 이런 걸 좀 짜고 있죠. 아 이거 미팅 하신 거군요. 네, 미팅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아 그 오늘 그 토끼는 어디 있나요? 해외에서 멀리서 왔다면서요. 네, 이번에 온 토끼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토끼예요? 네, 정말 구하기 힘들었죠. 아 정말요? 근데 제가 제 듣기로는 진짜 수백만 원에 네 맞아요. 한 세 마리에 한 천만 원 정도. 번식하려고 한 건 아니고 워낙 방문하셨는들이 토끼를 좋아하셔가지고 원래 있던 토끼들은 본사로 가고 네네 좀 더 예쁜 애들을 좀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45일밖에 안 되었고 케어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뭐 맨날 거의 못 살겠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네. 아 여기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작가님도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대표님? 신 작가님들이 또 오셨고. 아. 분들은 네. 바리스타로 한 1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유지 작가님이랑 수정 작가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와 너무 이쁘다. 야 자꾸 어디 가? 와 얘네 온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이제 2주 됐어요. 아 2주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와 야 미안하다. 아 내 두 손을 못 드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지금 대표님 두 마리 온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왔어요. 그럼 한 마리 또 어디 있어요? 한 마리는 또 지금 핸들링 중이에요. 아 오는 중이구나. 얘네들이 약해요. 네. 또 많이 사면 안 돼서 제가 제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와 발바닥은 색깔이 이렇게 좀 옅고 그냥 딱 그 인형 있잖아요, 토끼 인형. 딱 그 인형 같이 생겼어요. 눈도 되게 똘망똘망하고. 얘네 혹시 이름이 뭐예요? 토끼 어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네덜란드 드워프요. 아 네덜란드 네. 드워프. 얘네 특징이 네. 볼이 불독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와요. 코 밑에 살이요? 네, 코 밑에 살이 이렇게 앞에다 보면은 작가님들이 원래 이러고 꾸미라든지 이제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놀아주신대요. 핸들링도 하고. 이거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거 사료예요. 사료? 얘네가 사료를 제일 좋아해요. 아 이거 사료구나. 와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강아지처럼 생긴 그 토끼도 봤고 귀가 이렇게 축 늘어진 토끼도 보고 그다음 일반적인 토끼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깜찍한 이런 작은 토끼는 처음 봤어요. 진짜 사실 보기 힘들죠. 굉장히 고가 비싸기도 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예슬님이 혹시 토끼 무서워하세요? 장기가 느껴져. 장기가 느껴진다고요? 원래 아 그 뭐지? 아 처음에는 토끼 엄청 무서워하셨다면서요? 아 지금도 무서워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옆에 깜찍한 아이가 있는데 너 이름 뭐니? 아, 사랑이에요. 우리 대표님의 사랑스러운 따님. 아이고야 사랑이 진짜 엄청 잘 핸들링하네. 동물을 잘 따라요 우리 애기를.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동물을 많이 접해가지고 아. 동물들도 얘를 잘 알고 네. 집에도 반려동물들이 사랑이랑 더 친해. 사랑이 토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보통 아기 토끼들이 처음에만 귀엽고 이제 크면은 이제 귀도 길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드워프 토끼는 크기만 커질 뿐이지 똑같이 큰데요. 그래서 이 아기 비주얼이 다 커도 똑같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놀아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토끼들이 수명이 좀 짧은 편을 아는데 혹시 드워프 이 친구의 수명 혹시 아시나요? 한 10년 정도 산다고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아 귀여워. 인형 같지 않아요? 약간 다리 짧은 곰탱이 같기도 하고. 근데 유지 작가님이 꾸미도 진짜 잘 다루고 잘 키워주시고 동물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앵무새도 키우지 않았어요 작가님? 네 앵무새도. 와 작가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토끼를 보살펴주는 모습. 지금 얘네들은 그럼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암컷이에요. 아 둘 다 네. 암컷이에요? 네. 근데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 친구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별? 수컷도 한 마리 데려올 예정인데 이제 새끼 낳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종은 새끼 많이 낳아도 두 마리까지 이렇게 되게 적게 낳네요. 네, 얘네는 일반 토끼랑 다르게 아. 와 여러분들 진짜 네덜란드 드워프 토끼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는데 진짜 세상에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리는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강아지들도 이렇게 있는데. 후추! 후추야! 힘들었어? 아이고야 아이고 기지개 핀 거 뭐예요? 지금 얘가 지금 피곤해서 작가님들이랑 저랑 옆에서 놀아주느라 이제 좀 지쳤나 봐요. 지금 푹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네. 대표님 대표님이 지금 토끼 일반적인 토끼 한번 보여주신다고 지금 잡으러 진짜 들어가신 건데요. 얘가 그냥 일반 토끼잖아요. 일반 토끼인데 얘는 처음에 너무 아팠던 애예요. 홍작가님이랑 해서 맨날 약 발려갖고 사려는 애예요. 아,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토끼는 사이즈가 이만하고 귀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체형이 다르네요. 아 근데 진작 토끼도 이쁜데 이게 좀 넘사벽이긴 하네요 확실히. 와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없을까. 그래도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그래도 잘 주시네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처음에 여러분들 꾸미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너무 귀여워서 그냥 뭐 딱 할 말도 없고. 아유 아유 아 이게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삭아삭 뭐지 뽀깍뽀깍 소리 나요.
미쳤어. 어떻게 썸네일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썸네일이에요. 이때다.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빨. 오. 이빨. 오. 아이고 얘네 꼬리만 이렇게 하얗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가리. 아 이가리용이구나. 이거 먹어라. 아까 이빨 들춰보니까 앞니빨이 툭 튀어나왔더라고. 네. 진짜 토끼처럼. 토끼인데. 아 맞아. 토끼니까 맞아. 토끼니까. 아 여러분 먹어보세요. 어 냄새도 좋아. 심지어 너무 이쁘죠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해봤자 30cm도 안 되는데 이게 다 크면 어느 정도까지 크는 거예요? 한 1.5배 정도? 아, 한 40cm까지? 한 800g, 700g. 아, 그래요? 1kg 정도. 1kg도 안 될 정도 사이즈로 큰다고 합니다. 빙, 360도. 위지 작가님이 얘네 이쁜 자세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약간 웨어스 같은데? 네, 토끼 웨어스. 아 토끼 웨어스예요 진짜로? 네. 아, 어, 요거구나. 방금 두 발에 쓴 거 말씀하신 거죠? 한 번 더. 아 귀여워. 근데 얘는 여러분들 얼핏 보면 약간 친칠라 같기도 해요. 졸기탱. 아 왜? 아이고 토끼 세수. 아이고.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어요 얘네가. 아이고야. 두 분께서는 집에서 뭐 동물이나 생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 물고기. 그 영원 씨는요? 아 진짜요? 진짜 데려가고 싶다. 어구야 쟤 뻗어서 자요. 쟤 진짜 힘든가 보다. 아이고 너도 힘들다 이제. 그래 오늘 미안해. 고마워. 나중에 크면 보자. 알았지? 와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아 대표님 이 마론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네.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해서 폐사율도 없고. 어 진짜 폐사율 없었어요? 없어요. 0이에요. 제가 이제 각각류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마론은 처음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먹이도 아무거나 잘 먹고 육식성 사료는 안 들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끄러지 줘요. 아 미끄러지 한 마리씩 다 먹더라고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인기가 어땠나요, 반응이? 엄청 인기 많죠. 이게 살아있는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 음식이니까 이제 살아있는 걸 알고, 영상 보고도 많이 오셨어요. 아. 이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아, 좋습니다. 야, 무튼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우기, 굉장히 쉬운 종은 아니고, 그냥 일반 민물에서 키울 수 있지만, 이제 냉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좋은 입양 받으셔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론과제가 밥 먹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먹성이 엄청나대요. 오 엄청 달려드네. 지금 먹이를 잘 먹는다는 거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투적입니다. 오 끌고 간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토끼 너무 귀여워서 진짜 봐도 심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들어왔던 마론까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진짜 오늘 심쿵 포인트가 너무 많았다. 그냥 그 자체가 이뻐요.